오늘 아침에 두산 에너빌리티 호재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을 조금 보여주는가 싶다가 중반부터 수급이 조금 꺾이면서 현재는 음전을 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걱정 현재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주주님들 진짜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지고 왔고요.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전부 다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활동하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저랑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오늘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에 전망이 좋아질 만한 소식이 정말로 많이 들리고 있죠. 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탄소 관련해서 문제점 제대로 해결할 것이다. 연구개발 꾸준히 하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정말 끊임없이 친환경 테마에서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이렇게 메인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죠. 탄소 배출 없는 청전전기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전 사업만 해도 세계적으로 700조 이상의 규모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원전 제작 분야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나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소 터빈, 뭐 해상 풍력 등등 친환경 테마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탄소 배출을 세계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왔다. 기술의 발전이 매우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게다가 필리핀 최대 기업인 이 메랄코 회장이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하면서 협력하자고 직접 왔습니다. 메랄코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의 39개 도시에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체 전력의 약 55%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가 직접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찾아와서 협력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전과 SMR 그리고 화력발전과 가스터빈 중심으로 협력을 할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수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필리핀은 또 과거에 원전을 만들다가 중단을 한 적이 있죠. 그러한 작업을 이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필리핀 수주는 사실상 예전부터 대한민국, 그것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매출액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우리 주주님들이 매도하셔서 수익을 무조건 얻어가셔야 하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냥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타점 잡아드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주주님들, 자, 현재 시각 8시 4분 지나고 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약세 보여줍니다. 하락세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빠르게 매도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가 하락 나오니까 빠르게 매도하시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면서 무조건 여러분들 매도하셔야 된다. 단기적인 매도 타점 나왔다. 윗꼬리에서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분명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지금처럼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냥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해드렸는데 제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고, 난 이러한 정보가 진짜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타점도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꾸준히 무료로 공짜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쉽게 두산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제가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대 구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와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3가지 제가 문자로 3통 아침마다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변동성 굉장히 심해질 때 받아가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손실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주님들이 제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젠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합치면 이제 1000분이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점에서 매수 매달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수익 쌓아나가고 있으면서 제가 사용하는 이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 달성을 했고요. 6월달에 달성을 했는데 자 우리 주님들이 등수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높은 등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는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난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두산 애너빌리티니까 그냥 두산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세통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걱정도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대응 전략 PPT 파일도 여러분들 그냥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전 SMR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 주식도 하나 알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것도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어요. 차트를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차트가 너무나 유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그리고 하락하면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역시나 굉장히 큰 주가 상승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님들이 받아가서 수익을 내었으면 좋겠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보내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뉴스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적으로 하긴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응 전략 PPT 파일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전망들을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거고요. 매집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현재 굉장히 잘 나가는 타임에 속해 있죠. 자, 지금 더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